평소에 연상호 감독님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전작인 사이비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손꼽아 들어가는 작품에 사이비라는 작품이 들어가는데 처음 또 더빙 제이가 들어왔을 때 너무 반가워서 시나리오를 채 다 읽기도 전에 출연 결정을 하게 된 기억이 나고요. 같은 연기를 하는 거지만 연기는 실제로 배우들끼리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잖아요. 그런 점에서 조금 제가 편하게 조금 더 내추럴하게 연기를 표현을 하는 점이 있다면 이제 더빙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어떤 상황들을 그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과장이 조금 더 있어야 되었던 것 같고 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. 연기를 할 때보다 더 신중을 가하게 되고 배우들은 꼭 한 번씩은 더빙을 해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야 이 새끼야! 내 손이 없어! 내 손이 앱다 이 새끼야! 호흡이 굉장히 좀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좀 그냥 편하게 다 내려놓고 애드리브도 써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. 다음 연상호 감독님 다음 작품에도 제가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